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고 도주한 10대와 모방 범행을 벌인 20대 남성의 구속 여부가 곧 결정될 예정입니다. 특히 최초 범행을 저지른 10대 남성은 텔레그램에서 누군가에게 범행을 지시받은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경복궁 담장뿐 아니라 세종대왕 동상에도 낙서를 하라고 지시받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 호송차에서 검은색 외투를 입고 모자를 깊게 눌러쓴 남성이 나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경복궁과 서울경찰청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하고 달아난 혐의로 붙잡힌 임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나왔습니다. 범행 혐의 모두 인정하시나요? 범행 수락은 왜 하신 거예요? 범행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자신을 이 팀장이라 소개한 의뢰인이 수백만 원을 줄 테니 지정한 장소에 지시한 내용을 스프레이로 낙서하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을 본 임 씨가 연락을 취한 겁니다. 이 팀장은 모두 네 곳을 정해줬습니다. 경복궁 영추문과 국립고궁박물관 쪽문 두 곳, 서울경찰청, 세종대왕 동상이었습니다. 임 씨는 경복궁 담장에 낙서를 하고 세종대왕 동상 앞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이 많아 포기하고 서울경찰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임 씨에게 착수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송금한 계좌를 추적해 계좌 주인과 이 팀장이 같은 사람인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임 씨를 따라 경복궁 담장에 스프레이 낙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28살 설모 씨도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범행을 예술 행위라며 죄송하지 않다던 설 씨는 범행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